ECYS 이동욱 수지박 신해철 태준전 현무환 혜진 연예계는 핑크빛 일관 스포츠 이민현 봄바람이 불자 연예계는 핑크빛으로 물들었다. 최근 2주 사이에 연예계에는 열애설이 휘몰아쳤다. 무연의 커플이 탄생했다. 이동욱과 수지박 신혜와 최태준 전 현무와 한혜진 신소율과 김지철 등이 그 주인공이다. 시작은 전 현무와 한혜진 커플이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7일 현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며 연인 관계임을 드러냈다. 특히 전현무는 지난 2일 방송된 MBC나 혼자 산다에서 크리스마스 때부터 사귀기 시작했다고 말하며 애정을 표현했고 전지적 참견 시점 제작 발표회에서도 한혜진에게 하트를 보내는 등 사랑꾼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전현무와 한혜진 커플의 핑크빛 모드가 대중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박신혜와 최태준이 열애를 인정했다. 지난 7일 두 사람은 친구 사이였다가 지난해 말부터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이 커플은 한 살 연상 연하 커플로 더욱 화제를 모았다. 이틀 뒤인 9일은 이동욱과 수지 커플이 탄생했다. 두 사람은 13살 차이를 극복하고 선후배에서 연인으로 발전했다. 양측은 두 사람이 호감을 갖고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라며 너무 초기라 언급하기 어렵다라며 열애설을 인정했다. 이외에도 2018년은 스태들의 핑크빛 소식이 이어졌다. 새해 첫날 배우 이준과 정소민 커플의 열애 소식이 전해졌다. 이어 엔블랙 출신 지호와 배우 최예슬, 배우 이정진과 나인뉴지스 출신 이외린과 장현승 등 배우 신소율과 뮤지컬 배우 김지철이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미현 기자리 미하연 네트 JTBC